네, 안녕하세요. 빨갛습니다. 네, 유안타 13호 스펙이죠. 네, 1일차 경쟁률 및 네, 최종 배정 예상입니다. 수수료 3,000원 있고요. 16, 17일 공모 청약이고. 정말 마이너스 땡겨서 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은 환불일이 기니까 네, 주의하셔야 되고. 네, 1일차 청약 건수 네, 270건밖에 안 들어왔죠. 네, 경쟁률은 0.16이고요. 청약을 다 넣으면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0만 5천 주다 받을 풀로 받을 수 있고. 현재 증거금은 한 7억 정도 들어왔고요. 일단은 최종 예상이 조금 어렵고요. 사실상 네, 이렇게 되면은 며칠 전에 저희가 끝났던 네, 미래에셋이죠. 미래에셋처럼 뭐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오기는 불가능할 듯 보여지고, 참고로 미래에셋은 네, 6천억 정도 증거금이 들어왔고요. 최악 건수는 2만 7천 건 들어왔죠. 딱그 유한타 13호 270에 딱 100배만큼 들어온 거죠. 네. 현재 상장된 스펙이 유한타가 3개가 있는데 2070, 2045, 2050이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한2% 정도 수익을 준다고 계산을 했을 때 수수료 3천원 만들어내려면은 네, 15만 원을 네, 배정을 받아야지 일단은 네, 수수료가 3천원이 해결될 테고요. 그럼 75주죠. 최소한 75주는 배정이 돼야지 내 수수료가 나오는 거고, 이러면은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고, 사실상. 현재 스펙들 가격을 보면은, 너 2,000원 언더는 NH 스펙 25가 1,997원이고, 나머지 스펙들 가격도, 네, 뭐 2,000원 언더는 보이지 않고요. 네, NH 스펙 19호가 1,975원이네요. 이게 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던데 그거였죠. 네, 그때 800억인가, 아마 800억인가, 900억인가? 청약을 받았었는데, 저는 중간에 팔고 나왔죠. 네. 손실은 보지 않았고, 당연히. 경쟁률이 한 20대 1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도 안 나올 듯 보여지는데, 20대 1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1억 청약을 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를 배정을 받는 거죠. 500만 원 배정받아서, 네, 2% 정도 수익을 내면은, 네, 10만 원을 먹기 위해서, 네, 500만 원을 태워야 되느냐. 네. 일단 정확한 건 내일 한 점심때쯤이면 대략,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겁니다. 몇주 정도 배정이 될 건지. 균등만 해서 혹시나 뭐 300주에서 한 500주 정도 배정이 된다 그러면은 뭐 청약을 들어갈 거고요. 뭐한 200주 정도 배정밖에 안 해준다. 비례경쟁률도 좀 올라갔다. 그러면은 네, 청약을 안할 겁니다. 계산은 내일 다시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왜 수수료가 3,000원인지, 네, 그거 받아서 뭐 하는 건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